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아, 왜 이렇게 월요일은 참 싫을까요? 오늘은 다시 시카고 일상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을 하는 날이 찾아왔고요. 네, 아침부터 많은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오늘 아침은 소세지랑 토마토랑 계란 후라이예요. 클라이언트 미팅이 오전에 두 개가 있고 팀 미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를 좀 해야 할것 같아서 오늘은 아침을 먹으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밥을 또안 먹기엔 제가 너무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오늘 게다가 클라이언트 미팅이 1시간 반짜리여서 점심을 거의 1시 돼서 먹어야 되거든요. 1시가 아니라 1시 넘어서 second, I'm inviting Emily here. Thank you. How was your weekend? Good, thanks. How about you? It was pretty nice. It was very relaxing. I didn't do anything but binge watching the Netflix show, which was nice. Good for you. Yeah, something I needed, definitely. You're right. Not bad, thanks. How about you? Good, yeah, I'm okay, thanks. Hey, Jamie. Hello. Do those screen grabs come across okay? Mm-hmm. Fabulous. If you want to finish lip, I'll. You good? It's moist enough now. All good.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That we expect from everyone who's impacted by this change. Jamie, off to you. Hello everyone, I'm Jamie Wan. I'm located in Chicago. I'm a senior designer leading creative team at I'm a creative opportunity seeker. So wherever I can use my creative gene, I'm here and there. And so I'm very excited to meet you all. And my apology for being a little bit late. I just jumped out for another client call. But yeah, excited to work with everyone. Yep. And I like too what Laura said as well, the point about thank you.
지금 막 어제 먹다 남은 피자를 간단하게 데펴서 점심으로 먹고 왔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디자인 컨셉 리뷰해줘야 될게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포절 덱 완성해야 될거 하나랑, 그 다음에 프로포절 덱또 하나 리뷰 겸 마무리 작업해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이거를 다 끝낼 예정입니다. 적어도 오늘은 야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 근래 야근이 정말 많았거든요. 발표가 많았어가지고. 오늘은 제발 야근 탈출 기원! 아하, 꼭 이렇게 바쁠 때 컴퓨터가 지절로 업데이트를 해버려요. 오래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뜻하지 않게 시간이 갑자기 났으니까 제 책상에 뭐가 있는지 왓츠 온 마이 데스크를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저의 개인 컴퓨터가 있고요. 이 개인 컴퓨터에서는 갑자기 뭔가 급박하게 아이디어를 찾아야 할제 컴퓨터를 씁니다. 왜냐면은 보통 제가 일하는 오! 업데이트가 끝났어요. 아무튼 보통 제가 일하는 컴퓨터는 창이 너무 많이 켜져 있기도 하고 파일 이것저것 많이 열려 있어서 좀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컴퓨터랑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세 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 전 아직도 이렇게 핸드노트를 적는 게 굉장히 편해가지고 노트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실 것. 오늘은 스파클링 워터와 그냥 워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노트 테이킹을 위한 스티키 노트랑 저의 귀여운 미니언 세 마리. 그 다음에 요 바스킷 안에는 저의 입술 관련된 게다 들어있어요. 립밤이나 립스틱 같은 거? 이거는 제가 근래 생일 선물 받은 립스틱인데, 포우스라는 색인데, 아, 미안해, 미니홍들아. 보기에는 엄청 이렇게 약간 레드 코랄 같은 느낌인데, 바르면은 되게 생기 있어 보이는 엄청 레드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향초가 뒤에 있고요. 향초 말고 오른쪽에는 가끔 엉이가 앉아 있는 자리. 제가 이걸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자꾸 제 앞으로 오려고 그래서 엉이와 제가 여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막간을 이용한 왓츠 온 마이 데스크. 저희가 이번에 샤워룸 플로어 타일을 다시 해요. 거기가 조금 약간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지? 데미지? 아닌 데미지가 생겨가지고 거기를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그 해주시는 분이 오시거든요, 주말에.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타일을 미리 사놔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짬을 내서 타일을 사러 왔습니다. 여기는 타울 아울렛이라는 곳이고요. 각종 타일 자재 여기서 저렴한 값에 살수 있어요. 신세계잖아. 이렇게. 와우. 타일 샀어요. 처음 사본다 이거. 어때? 잘 됐으면 좋겠지. 돈낸 사는 만큼. 건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굿딜인 것 같아. 스페인 타일에. 그러니까 50% 세일인가? 50%지 반값.
갑자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보러 왔을 때까지만 해도 세일 안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세일을 하네요. 하... 여러분 안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야근을 막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시카고에 있었던 워크숍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더 많은 팀 멤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내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막 클라이언트 미팅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 하다 보니까 정작 이 발표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꼭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영어가 아무래도 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되면은 약간 늘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큰 발표가 있을 때에는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최대한 만족스럽게 발표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 그래도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매 순간 아 내가 이거 만약에 이렇게 말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네 저의 밤을 조금 희생해보려 합니다. 피곤해서 샤워를 한번 하고 왔더니 진짜 살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트 적어놓은 거 한번 보고 제가 영상 편집에 많이 밀려 있어서 그거 하고 자려고 합니다. 아, 이 빨리 침대에 가서 뒹굴뒹굴 하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또 진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브이로그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Thank you.